명절에 응, 할미네 오느라 고생했어. 얼른 빨리 밥 들더라. 아유 배고팠겠다. 아, 우리 강아지들. 아, 네 엄청 많이 하셨네요. 아이 할미가 부족하면 더 해줄 테니까 얼른 얼른 먹어. 아 예, 충분한 것 같은데. 얘들아 먹자. 아, 잘 먹겠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다 먹었어? 어. 토스트도 먹어.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다 먹었다. 아유 우리 댕댕이. 아유 그래 이렇게 커. 아이고 바빠라 바빠라. 우리 어머니는 탕으로 먹고.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미호 다 먹었다. 우리 미호랑 이거 케이크 먹어. 할미가 쌀 케이크로 사왔어. 소화 잘 되는가? 쌀 케이크. 그래. 아유 우리 마리는 무도 좀 먹으렴. 아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아유 그래 어. 또 먹어야지. 치킨 두 마리 먹어라. 아유 너도 한 마리 먹고 너도 한 마리 먹어라. 할머니 할머니 저 진짜 너무 배불러요. 저 그냥 간단한 거 디저트 먹을래요 이제. 아유 배고 배불러? 네. 그럼 동치미 한 입 해. 여기 동치미 있거든. 이거 먹으면 쑥 내려가. 아니 동치미가 왜 이렇게 커?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 사과 넣어가지고 아주 새콤달콤한 게 있어. 그거 먹으면 쑥 내려간다. 아 알겠습니다. 아 디저트 먹고 또 먹자. 그래, 디저트 먹으면 끝인 거죠. 아 맛있다. 아 다 먹었다. 다 먹었어? 그럼 뜨끈한 국물로 한 번 더 내. 아 이거 아유, 뜨끈한 국물 먹어. 진짜 이제는 안 돼. 아 얘들아 그래도 할머니가 밤새 준비하셨대. 우리 딱 한 번만 더 먹자. 아이 그래. 아니 준비를 적당히 해야 되지 않아? 아유, 우리 또 강아지들 아유 배불러? 그러면은 아유 콜라 한 입씩 해. 이거 먹으면 한산이 나서 쑥쑥 내려가. 야 콜라가 마지막이신가 보다. 야 역시 할머니. 후 배불러라. 아유 내 정신 좀 봐. 이 시장에서 요새 이 수박이 그렇게 싸게 팔더라고. 수박이. 이 수박이 아주 제대로야. 아, 잘 먹겠습니다. 수박까지만 먹자 얘들아. 수박까지만. 여맨이는 왜 이렇게 잘 먹어? 여맨이 많이 배고팠구나. 사과도 한 통 먹으렴. 할머니 저 배가 너무 불러서 화장실 좀 잠깐 갈게요. 화장실 좀. 아유 화장실? 알았어 뭐 관장을이라도 해주랴? 관장 얘기해 이거? 관장이라도 해주랴? 관장하고 또 먹어요? 그럼 또 먹어야지. 아 저 화장실 다녀올게. 금방 다녀오게. 금방. 아 금방 가. 얘들아 너네들도 화장실 급하지?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얘들아 가기 전에 가기 전에 키위 주스 이거 먹으면 몸에 엄청 좋거든. 키위 주스. 이거 64캔씩 먹고 가. 64캔이요? 먹고 오면 할미가 산적 구워놓을게. 산적 알지? 그 햄하고 그 꽂아가지고 명절 전으로 아주 예무진 거. 네. 할미 구울게. 조금만 기다려. 아 네 얘들아 일로 조금만. 아, 야 할머니가 아 내가 누가 배고프다고 했어. 할머니한테 배고프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니네? 야 어떤 녀석이야. 아까 배고팠던다. 잠깐만 배가 아 그래도 이쯤이면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지쳐서 음식 준비 안 하시지 않을까? 한번 슬쩍 아니, 볼까?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야 여기 할머니 부엌 보니까 아직 야 저게 뭐야? 야 아직 백인만 남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웬만한 학교 급식재료 드리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할머니네 집 괜히 온 것 같아. 우리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좋겠어. 야, 가자 그냥 집에 가자. 죽어 이런다. 얘들아 어디니? 얘들아 할머니가 산적 구웠다. 숨어. 빨리 먹자. 산적 구웠다. 산적 먹자. 산적은 못 먹어요. 할머니 배부르다고요. 얼마나 맛있게 갖고 왔는데 할머니 식사도 모르고. 먹어야지. 안 먹어요. 할머니 그거 먹을래요. 야 할머니 할머니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러다가 간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혼자라 얄망구야. 얄망구야. 배불러. 아, 이 할머니 집에서 또 망쳐야 돼. 우리를 평생 먹일 생각이신 거야.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먹은 거 알았으면 할머니가 조금 더 준비해 올 걸 그랬다. 할머니 배불러요. 할머니 배고파요. 먹어.
어, 야! 할머니, 이거 뭐예요? 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배고프지 말라고 거기 안에다 음식 좀 넣어놨단다. 이번엔 반찬을 한 60찬 정도를 했어. 60찬? 그러니까 어, 좀 꼭꼭 씹어 먹고 있어. 할미가 또 스테이크 구워 올게. 야, 야, 이 도박난 할망구야. 야, 그만 야, 먹을래. 야, 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 야, 그래도 배불러. 할머니가 이거 다 먹으면 내보내주지 않을까? 네가 먹어. 야, 이거 너 어떻게 먹어. 야, 너 배가 터지겠어. 야, 나 이러다 죽겠어. 나도 죽겠어. 나도 죽겠어. 어, 나도 죽겠어. 살쪘어, 살쪘어, 살쪘어. 너 살쪘어. 배불러. 어, 야, 살 그만 줘. 살이 넘친다. 야, 도망쳐야 돼. 할머니가 60잔 다 먹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데.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나 살쪄서 못 나가, 얘들아. 안 나가. 여기 있어, 그냥 다 먹어, 그럼. 할머니! 할머니가 산적 맛있게 구워왔잖아. 다 해줬잖아. 아, 할머니 안 먹는다고요. 산적 해달라 그래서 다 구워줬잖아. 다 해줬잖아. 저는 산적 싫어. 산적 많았어요. 산적 그럼 코, 그러면 과일 좀 먹어볼까? 우리 마리도 먹어보자. 내 말이 안 먹어. 어, 많이 먹자. 이거 먹자.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자. 너도 먹자. 아, 이 무슨 냄새지? 배고픈 아이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 유민아? 유민아?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아까 여기 들어간 거 봤어. 먹어야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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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리 손자 맛있어? 또 강아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아, 식폭행 나간다! 식폭행 나간다! 얘들아, 여기서 나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이 할머니 집에 괜히 들어왔어. 할머니한테 누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지금 잔뜩 과하셨어.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나 이렇게 살쪘는데 나보고 야이었다는 거 있지? 우리 할머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도 되겠대. 치킨도 구워왔는데 먹을 사람? 먹을 사람, 먹을 사람? 아니, 할머니는 왜 안 먹어요? 할미는 우리 강아지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알겠지? 미안하다. 아유, 우리 강아지들, 어우, 할미가 깜빡했네. 어우, 장을 좀 보러 갔다 와야겠다. 장 보러 가신대? 아이, 할머니 열어주고 가면 안 돼요. 야, 할머니 시장 가셨다. 시장 가셨다. 이 틈에 나가야 돼. 할머니 걱정 마. 내가 숨겨둔 이 계란으로 닭을 부화시켜서 나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 아! 삶은 계란이야! 닭 소환해, 닭 소환해, 닭 소환해, 나갈 수 있어. 발판 밟으면 돼. 오! 가자, 가자. 아니, 저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나간 거야? 얘들아, 이거 할머니 아까 문을 잠그시는 거 봤거든? 할머니 집 열쇠를 찾아야 돼. 할머니 집 열쇠? 그게 어디 있는데? 우리 배부를 때까지 그냥 계속 먹이시려고 문을 잠그셨다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열쇠 이미 열려있는데요. 열려있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마리아, 빨리 집에 가야 돼! 늑대야, 그래도 할머니한테 노망나 할머니라 해! 조용한데, 할머니가? 뭐지?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열쇠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고! 아, 할머니! 아유, 할미... 또 잠깐 누워있는 사이에 배가 고파서 또 할미를 깨웠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집에 가고 싶었구나 우리 강아지. 어, 아유,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다 먹자. 열쇠, 열쇠가 필요해. 빨리 나. 야, 할머니네 집 열쇠 빨리 찾아봐. 열개 만두고 만두를 열개 먹고 싶다고? 야, 저 그런 말한 적 없어요. 여민아, 뭐 이거 산적 좀 먹어봐. 저 배부른다고요. 큰일 났어. 여민아, 미호야, 이거 좀 먹어버려.
아 배불러. 아 뭐야 이거. 아니 할머니 집에 사과가 왜 이렇게 많아. 다 먹일 셈이었나봐.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아 더 이상 못 먹어. 야 늑대야 나 더 이상 못 먹는다고. 나도 못 먹어. 나도 못 먹는다고. 스킨 못 먹어. 나 못 먹어. 미호야 사과가 먹고 싶었구나. 꼬독꼬독 하고 싶어 먹자. 꼬독꼬독. 여맨이 여기 있어요. 여맨이 여기 있어요. 여맨이 여기 있어요. 아 사과잼을 해주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차피 재료는 다 소진될 거 아니야. 재료는 다 소진되니까 너가 다 먹어. 아, 못 먹어 이제. 여자나 이제 끝났다고. 할머니 여기 여맨 있어. 여기 여맨 있어. 여기 여맨 있어. 아 여맨아 산적이 먹고 싶다고? 아. 써 아~ 그리고. 야, 나와. 어 역시. 여맨 역시 여맨이야. 너 못 먹는다 이제. 몸이 이상해. 왜 살쪘어 안 본 사이에? 나 몸이 이상해 여맨아. 야 이거 뭐야 이거 할머니가 또 차려놓으셨나 봐. 아 야 봐야 봐 그냥. 야 없애. 없애. 야 그래도 할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인데 너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어쩔 수 없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죽어. 야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어 여배나 나 살쪄서 안 지나가서. 그럼 도와줘야겠지. 복스럽 거 좋네. 아 복스럽 거 좋아. 어머 우리 강아지들이. 어? 아니 얼마나 먹었으면 돼지가 됐어. 어딨어?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우리 이거 진짜 미워하기니. 야, 얼마나 먹었으면 이렇게 돼지가 됐을까? 저 할머니 저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아니 콜라 먹으면 다시 돌아와. 그만 먹고 더 먹어 넌. 우리 여민이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다 해줄게. 뭐 해줘? 뭐 그렇게 뛰어다니면 살 빠져. 보기 싫어진다고. 여민아? 여민아? 할머니 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누구한테 있어? 내가 누구한테 있어? 못 찾겠어. 내 뭐가 안 보여. 빨리 문 열어줘. 제발 열어줘.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야야야야야야 먹구야. 맛있어라. 아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이렇게 배고픈 거야? 어머! 사과가 먹고 싶었어? 할미가 엄마가 이것도... 이제 못 먹는다고. 뭘도 못 먹어. 이거 먹으면 들어가. 빨리 더 먹으렴. 부스터! 부스터! 누구한테 있어? 누구한테 있어? 몰라! 부스터! 난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도망쳐야 돼. 어, 깜짝아, 놀라라.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더 이상 못 먹는다고. 빨리 열쇠를 찾아. 할머니 열쇠를. 아, 깜짝이야. 와! 먹어야지. 먹어야지. 한 입, 두 입, 세 입.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여맨이 너의 한계는 어딜까? 한 입, 두 입, 세 입? 아니 네 입? 나가는 우리 손자 우리 강아지 여맨이는 다섯 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입까지 먹나 볼까? 한 입? 아!
투입! 투입! 빨리 해줘! 아, 빨리! 몸이 멋대로! 안 돼! 달걀! 오케이! 밟아! 안 돼! 연민아! 너가 거기서 먹어줘야 내가 닭아! 닭이 후라이드 치킨이 우리를 살려줬어. 안쪽이 안 구워. 닭도 잡아먹기 싫은 거지. 잡아먹히기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오랜데지 않을까. 열쇠 찾았어? 어 열쇠 찾았어. 이제 가보자. 있었어. 열쇠 놓고 오자. 아까 세 입이 끝이었지. 이제 몇 입을 먹나 볼까 우리 이 강아지. 다섯 입은 먹어야 끝나갈 수 있을 텐데. 한 입? 어때? 오독오독하지 할머니가 맛있게 구웠어. 한 입? 두 입? 우리 강아지는 왜 이렇게 못 먹어? 열렸다. 급하게 내려온 걸까? 어? 어 피자를 챙겨줘야 되나? 배불러? 아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찾으셨어 이거? 저기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집에 지금 음식이 왜 이렇게 많니? 할머니 저 배고파요. 아. 부엌 가서 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미가? 그럴 줄 알고 도시락을 갖고 다녀? 다 먹을 때까진 움직이지 말자. 네. 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버다. 어? 여기서 뭐해? 나 이런 거 찾았다. 할머니 열쇠야 빨리 내려가서. 나이스. 투명 포션은 최대한 아껴서 탈출할 때 씁시다. 신속도 좀 아끼자. 가자. 할머니가 다 먹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했지? 어머. 어머. 아직 힘이 좀 남았나 봐. 먹을 힘도 있는 거 같고. 용차. 어 누구세요? 용. 내려가지 마. 밑에 뭐 있어? 내려가지 마. 아이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내려와도 돼요 맨날. 네? 어? 진짜네? 내려왔다니까. 아 얘네. 아 이거 누가 끌어놨어? 찾았다 우리 강아지. 우리 여미님이는 몇 입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럼 거기 잠깐 있어. 할머니가 아, 콜라를 가득 채워놨어. 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 소화시키고 있어. 가만히 있어. 세입권. 야 이거 소화시키라고 놔두신 것 같은데? 많이 먹고 할머니가 또 이따 또 맛있는 거 해줄게. 큰일 났다.
오 냉장고 이걸로 길막하자. 나이스. 나 나 빨리 줄게. 집으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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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주먹 쿠션. 왜 이렇게들 모여 있어?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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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가가가가가가가. 다같이 먹어 먹어. 할머니가 맛있게 줄게. 내 할머니야 내 할머니야 와 어딘가. 아쉽네. 온다. 진짜 배불러요. 그만 먹고 싶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들어간 거 다 맞걸랑요. 이 녀석. 산적한 입 먹어볼래? 한입만 주세요. 응, 알았어. 할머니가 그 팝핀 아이스크림도 사왔다. 아. 아. 팝폭 티지? 뭐야?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여맨이도 설마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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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여맨아! 그게 싫다면 할머니는 뭘 해줘야 될까? 할머니는 우유라도 좀 줘야 되나? 엄탕? 아니면 사과? 아니면 뭐 케이크들? 꿀꿀? 돼지도 먹자! 세이권! 나 아무도 나의 그 응? 산적 삼 세이권을 건드리지 못했지? 흠! 흠! 후! 하, 할머니 저 이제 집에 갈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더 갖다 달라고? 아. 알았어. 너도 먹고 싶니? 지금 사. 지금 열쇠를 찾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열쇠를 찾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 열쇠를 찾아야 돼. 아닌가? 여매나 거기 있어? 나 할머니의 마지막 열쇠를 찾은 것 같다. 나가자! 어! 나가자! 나가자! 뭐가 먹고 싶니 우리 귀여운 깡강아지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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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쏜 거야 이제! 넌 나갈 생각 말아라. 딴 애들은 다 돼도 우리 이렇게 야인 여맨이는 나갈 생각 말아라.
아, 내 눈! 야,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엔더진들 다 다섯 개가 있거든. 아 대박. 자, 맞아, 따라 너네 가져가자. 미안한데 너네들이 몸빵이 되셨으면 좋겠어. 난 구슬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것 같아. 야 왜 너희 할머니 AK 쏘시는 거야? 아 우리 할머니가. 힙합 출신이거든 힙합. 착한데 할머니. 탕탕 그르르르 탕탕 후루후루. 가자 가자. 바로 밀어줘. 밀어. 가자. 아래 있어. 100% 아래 있어. 100%. 아야, 내가 앞장설게 남았다고. 이제 총 쏘실 거야. 총을 쏠 거라고. 아니야, 내가 앞장설게 남은. 어, 호신술을 배웠다고. 알았어. 그런 총 따위 아무렇지도 않아. 알았어. 한번 믿어. 뭐? 위에 있다고? 할머니! 그 손장한테 탕으로를 쏘면 돼 안다! 진짜. 야, 뭐 포션 없냐? 야, 저기 지나가면. 야, 투명이나 신속 없어, 없냐? 없어! 아, 지금이야! 야, 이거 머리 안 돼! 달지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받아? 아, 알겠다. 맨날 투명하고 신속 없냐? 없어도 이게 있어도 문제야. 총을 쏘거든. 그 말이 있다는데. 오케이. 아, 일단 내려가고. 아니, 오늘 아무리 밸런스가 이상해. 실명 뭐야 이거 왜 뚫려 있어? 가자. 갈 수 있을까? 이제 막장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 또 갑옷 정도. 아 이거 상자 들고 와. 상자. 이걸로 막어? 막아. 총을 막아. 막을 수 있어 이걸로? 어, 놓으면 막아질 거야. 알았어. 앞에 늑대가 있는데. 늑대 이걸 막아. 막아. 총 막아. 내가. 어? 어, 누가 여기 이런 걸 내가 써. 뭔데? 뭐 성방탄 아니야? 팡팡티는 샷건 아이스크림 먹어볼 사람. 샷건 아이스크림 먹어볼 사람.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볼 사람. 뭐하니? 지금이다! 상자 이게 사과 상자를 지나면 총을 맞지 않을 수 있어. 지금이야. 지금. 응, 할머니 왔어? 왔어. 할머니가 이제 일로 내려가면 우리 집 갈 수 있어. 이제 할머니의 식폭행은 멈추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럼 얘들아 빨리 와. 아. 할머니가 뒤에 있어. 집에 왔어!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 도착했다고! 드디어! 와, 얘들아, 와! 아, 우리 집이야, 드디어 우리 집에 왔어! 뭐야! 왜 할머니?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는 아까 그 할머니고, 이분은 우리 외할머니셔.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응, 너네 누굴까봐! 외할머니가 음식 좀 사왔어! 뭐! 배가 고프다고! 아, 난 갈라! 야, 여명아! 처먹어! 고생했어. 나는 가볼게. 아이고, 할멈도 차려놔슈? 나도 동치미 좀 가져와이슈. 어, 여명아 재밌었어. 난 집에 갈게. 가자. 여기는 할머니, 쟤네 안 먹고 간다는데요. 어떻게 만쳐야 되죠? 괜찮아. 어? 내 강아지는 하나뿐이니까. 다 먹을 때까지 할머니가 또 과일도 좋고 깎아볼게.
네, 잘 먹겠습니다. 여매나 맛있게 먹어라. 맛있다. 너도 먹어야지. 어, 할머니 저러해요. 저 일찍 왔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절 내내 할머니의 식폭행은 멈추지 않았다.